통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시각장애인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마라톤을 완주한다.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Run for Dream이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하고 마라톤 완주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스마트 글래스는 정밀 GPS 기술,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위치와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전방의 장애물이나 동선, 노면 상태 등을 이어폰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정보를 전담받은 이용자는 이를 이용해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시각장애인 한동호 씨가 오는 10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이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하고 마라톤 완주에 도전합니다. 이미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난 브래들리 타임피스라는 이름을 가진 손목시계. 시각장애인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시계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된 브래들리 스나이더의 이름을 딴 것이죠. 브래들리 스나이더는 장애인 올림픽 수영 종목에 출전해 여러 개의 메달을 목에 건 인물입니다. 비장애인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한 뼘의 배려로 알아내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녁입니다. 그리고 한동호 선수, 당신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통합을 제안하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화답을 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과 함께 신당 창당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공동 신당 기획단장을 맡은 권은희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신당 창당 준비에 들어간 거 맞나요? 그러면 12월 창당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들이 네. 스마트 당대표의 이 당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행동을 함께 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그 노력이 이 성공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 준비에 들어가고 내달 창당이 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신당은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권 의원님 SNS를 보니까 일단은 한국당하고 통합을 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까? 예,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네. 선언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는 의미로 신당 창당 준비단을 발족시키기로 어제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황교안 대표가 일단 보수 통합 이야기가 나왔고 근데 뭐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뭐 통합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통합의 3원칙까지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통합의 3원칙을 일관되게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네. 번째가 탄핵을 인정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유승민 대표 스스로도 이야기했듯이 자유한국당에서 달성하기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신당이 합류를 하겠다라는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함께 갈 수 있는 건가요? 신당과? 신당을 저희들이 우리의 길로 신당을 창당을 하고 이제 정치권에서 민주화 또 산업화의 세대를 넘어서 공정 세대를 정치와 국회로 드리겠다라는 세대 교체론에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있다라면 네. 한국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함께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한국당하고 같이 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한국당 내에 있는 친박 의원들 그리고 우리공화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글쎄요.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그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친박 의원들을 조금 배제를 한다든지 뭐 이렇다면은 뭐 시천말로 우리가 손절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국당은 우리공화당이나 그리고 한국당 내 친박 의원들과의 손절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낮은 리더십, 이 강하지 못한 이 리더십은 손절을 절대 할 수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손절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혁신과 쇄신, 이 없는 모습의 자유한국당은 예전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통합은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뭐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아니면은 내년 1월쯤에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 측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일종의 뭐 동상이몽인가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최근에 조국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표창장을 수여한다든지 아니면은 과거의 잘못된 일을 입에 올리는 영입 인사를 1호로 제안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에 당 내외에서 거센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런 거센 비난에 대해서 혁신과 쇄신 요구까지 이 강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 혁신과 쇄신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나 그럴 리더십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런 그 화두를 던져서 잠깐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보수 대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하면은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색깔이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뭐 유승민 의원 계열도 있고 안철수 전 대표 계열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진보적인 분들도 있고 조금은 더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안철수 전 대표 계열이라든지 국민의당 계열 같은 경우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껄끄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서 껄끄럽다라는 그런 이념적 사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우리가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안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인 곳이 제3지대이고 저희 당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 또는 뭐 진보적인 성향 이런 그 말로 인해서 껄끄러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 보수든 진보든 그 진영을 자신의 지지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뿐이고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진보나 보수는 진정한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당의 이념적인 스탠스는 어디에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도와 보수, 개혁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의 성향 정도에 저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 뭐 중도. 그렇죠. 뭐 고수, 개혁 보수 요 정도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근데 가장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이번에 신당에 안철수 전 대표가 참여를 하느냐 부분이거든요.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직접적인 소통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가신다고 메시지를 보내시고 나서 아직 그 좀 이전 이후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서 직접적인 소통은 하지 않았고요. 조만간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통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안철수 전 대표 측근인 김철근 대변인이 우리 권은희 의원의 SNS에 동의를 한다라고 이런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건 안철수 대표님의 생각을 안철수 대표님이 시간이 되시면 직접 밝히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접 들어봐야겠군요, 역시.
아, 쉽지 않은 길일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권 의원님만 네. 해도 벌써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 그리고 이제 또다시 신당으로 가게 되는데 또 많은 국민들이 뭔가 좀 더 개혁적인 보수, 좀 젊은 보수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세요. 아, 이번에는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3지대라는 길이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정말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우리 한국 정치가 늘 그 진영의 양, 당이 이 서로 상생하면서 적대적으로 공존해 오는 그런 정치였고, 그리고 그런 그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이 이념과 그리고 지역을 무기로 해서 자신의 진영을 더욱 그 움직이게 하고 상대방과의 이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정치였기 때문에 이 제3지대라는 특별한 이념이나 특별한 지역을 고집하지 않는 이런 정당이 사실 정치사에서 뿌리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런 그 당의 변화가 있고 또 신당이라는 새로운 또 길을 떠나게 되는데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한국 정치에서 제3당의 뿌리를 좀 더 깊숙이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당 어떤 모습일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이너스 물가, 저금리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네, 경제 유튜버 슈카님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슈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작가님이 써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 와서 봐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아,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 그래도 어쨌든 네, 뭐 어쨌든 그래도 해주세요. 그렇게. 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물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마이너스 물가.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물가가 왜 심각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왜 심각한 건가요? 일단 마이너스 물가라는 수치 자체가 우리나라가 통계치를 작성한 이후에 최초로 찍힌 물가입니다. 1965년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따지면 아니 IMF도 있었고 그러게요.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는데 네. 그때도 마이너스 물가가 안 왔는데 지금 뭐 뜬금없이 어떤 특별한 사태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야, 물가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뭔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한 디플레이션이란 건가요?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하려면은 네. 네, 마이너스 물가가 조금 더 지속이 더 오래돼야지만 네, 조금 지속이 돼서 마이너스 물가가 일상화됐다. 뭐 이러면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그 경제학 그 과목을 들을 때 그 맨큐의 경제학 있잖아요. 아, 네. 오랜만에 듣는다. 네, 성경과 같은 경제학에서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나쁘지만 디플레이션 더 나쁘다. 예, 네. 이 맨큐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감은 안 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나쁜 건 알겠어. 왜냐면은 많은 국가들,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 인플레이션 막 1000% 그쵸. 무섭잖아요. 근데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려면 왜 안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물가, 물가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다. 인플레이션을 네. 잡아야 된다. 이런 게 보통 신문의 타이틀이었는데요. 어느 순간에부터는 물가가 너무 낮은 게 걱정이 돼버렸죠. 아까 뭐 맨큐 교과서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 물가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저물가라고 저 물가가 내려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 경기도 좋고 우리가 돈도 많은데 공급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거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경기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흔히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걸 골디락스 상황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골디락스. 예, 경기는 좋은데 물가도 좀 안정적이고 이런 상황이 모든 게 좋은 상황. 모든 게 좋은 상황. 근데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는 물가는 낮은데 경기도 낮아요.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내려가면서 우리가 쓸 돈도 잘 없고 미래도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돈은 또 안 쓰고
그럼 물건의 가격이 잘 오르지 못하고 그럼 사회 전반적으로 쭉쭉 침체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 흔히 그러니까, 예, 물가가 낮으면 이런 걸 걱정을 많이 그러니까 합니다. 돈이 사실은 많이 안 돌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돈도 네. 별로 없고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안 쓰고 안 쓰니까는 가격을 낮추게 되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런 식의 사이클인 건가요? 그렇죠. 가격이 내려간다기보다는 가격 네.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아, 더뎌지는. 네. 아, 내려간다기보다는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는. 그렇죠. 그렇군요. 그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근데 잘 못 느껴요. 그 마이너스 물가라고 하는데 별로 마이너스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잘 못 느끼는데요. 네. 이게 물가 상승률이 내려간다는 게 네. 물건의 가격이 싸지는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상승률이 아.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9천 원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올라가는 그 속도가 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야 물가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제 많이 와닿지가 않죠. 게다가 이제 여기서는 많이 유명한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집값이 엄청 아파트값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엄청 뛰었죠. 아, 뭐 제 친구분들도 아, 좋다고 하던데요. 아, 좋다고 하는데요. 아.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좋겠죠. 예. 뭐 5억짜리가 막 6억, 7억 가고 7억짜리 8억, 9억, 10억을 갔는데 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물가가 마이너스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거기서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네, 네. 근데 유명한 얘기인데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나 뭐 주식 시장의 가격은 물가 상승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 왜요? 그게 사실 정의인데요. 아, 그래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돈에 어떻게 보면 약간 쉽게 얘기하면은 사용하는 돈에 상승률을 얘기하는 건데 지출을 네. 예전에 100만 원을 했는데 물가가 올라서 101만 원을 해야 비슷한 지출을 한다. 이러면 101% 정도를 예상하는 건데 집값이라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진 않죠. 그렇죠.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항상 소비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거기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집값이 오르는 거 외에 집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월세가 오른다든지 뭐 전월세가 오른다든지 물론 부가적인 게 올라야 이제 물가 상승률을 끌어주는데 집값 상승률만 혼자 올라가는 경우에는 아. 자산 가격만 상승하게 됩니다. 아, 그건 좀 다른 거군요. 따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따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네, 같이는 거군요. 같이 움직이는데 상관관계가 네네. 낮아질 때가 있죠. 그럼 괴리감이 아. 이제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아까 IMF 때도 이게 마이너스 물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절대값으로 보자면은 IMF 때는 TV만 키면은 대기업이 하나씩 무너졌죠. 정도로 예. 뭐 거의 뭐 저희 아버지도 그때 실업 잠깐 아, 이런 또 개인적으로 아픈 소식 네, 하셨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졌다고 네.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워낙에 물가가 지금으로 치면 고물가 상당히 높은 때에서 쭉 하락한 정도고 지금 상황은 물가가 안 그래도 낮았는데 안 그래도 0%대 1%대였는데 뭐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일시적인 요인으로 잠깐 마이너스를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기 어려운 걸로 따지면 절대값은 IMF 때가 훨씬 어려웠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진짜 일시적인 건가요? 자, 이제 거기에 따라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네. 굉장히 다른데요. 네, 네. 물가를 조율하는 물가를 표시하는 영역 중에서 공급적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적 요인. 특히 대표적으로 그 뭐 풍년이 들었다. 네. 그럼 뭐 배값이 엄청나게 싸지고 배춧값이 싸지고 그런 요인이 있고 유가가 막 오르고 내리면은 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크게 내려갔다가 크게 올라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적 요인이 커질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찍을 수 있지만 곧 돌아온다.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번에 마이너스를 찍은 거는 공급적 요인이 좀 크긴 한 것 같아요. 통계청에서도 발표했듯이. 다만 이게 돌아온다 그래도 뭐 높아야 1%대를 예상하니까 우리 경제 어떤 활력이 굉장히 낮아진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럼 것이죠.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되는 것이 적정하다 우리가 보고 있나요? 사실은 뭐 적정하다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네. 경제 상승률만큼은 좀 올라주는 거를 좀 기대를 많이 하는 함께 거죠. 이렇게 가지는 예, 미국 것은 같은 경우에 한 2% 정도를 기대를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제 상승률도 2% 위를 찍고 뭐 물가도 좀 낮으면 좋겠지만 뭐 비슷하게 1% 후반이나 그 정도까지 가주면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공급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 근데 작년에 농산물 가격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예. 네. 근데 올해는 그거에 비해서 안 뛰어서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건가요? 그러면은 작년에 뭐 기후 이상 기후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농산물 가격 굉장히 뛰었던 거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이맘때쯤에 제가 정확한 수치를 본 게 아니지만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면은 물가라는 거는 작년 대비이기 때문에요. 네. 올해 만약에 풍년이어서 그게 내려가면은 반대로 더 물가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정부에 따르면은 우리가 실생활에 풍년 뭐 이렇게 농수산물 같은 거 식품류가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877님이 부동산 버블이 경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죠라고 하셨고 파라독스님이 슈카님이 초대가 되다니 너무 좋다고 지금 반갑다고 문자를 또 남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버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또 많으실 거고. 네, 네, 제가 정확하게 고민. 아, 그러고 계세요? 고민하고 계세요? 네, 슈카님도 함께 고민하고 계시답니다. 네. 혼자가 아니십니다. 네, 오팔칠. 이게 참 많은 분들의 고민인데,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낮췄잖아요. 1.5%, 1.25%로. 예, 낮췄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저물가 대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저물가 대책입니다. 기준금리라는 게 약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돈이라는 저수지에 댐의 수문이거든요. 네.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댐의 수문을 낮춰서 돈을 시장에 푸는 거죠. 물가가 낮으니까 돈을 많이 풀어야 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수문을 계속적으로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에 돈을 풀고 있다. 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그 돈이 꼭 다 거기로 갔는지까지 다 거기로 가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니까 예. 뭐 물론 대출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요새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뭐 부동산이 지금 또 버블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예. 마지막 요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요즘 같은 때 네, 저물가에다가 또 금리도 낮은 저금리 시대에 어떤 사업이 좋겠냐? 뭘 해야 될까요? 뭘 먹고 살까요, 슈카님? 뭘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뭐 저물가 저성장 뭐 요즘에 저출세 네. 뭐 이런 문제들은 옆 나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그렇죠. 네. 전 세계 압도적인 선진국입니다. 그쪽에서는 가장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본의 어떤 그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처음에 저물가 저출생하면서 쫙 저성장으로 내려가면은 싼 게 히트를 많이 칩니다. 싼 게 히트를 친다. 처음에 싼 게 많이 히트죠. 가격이 네. 저렴한 거. 근데 가격이 저렴한 거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아 나를 위한 좀 뭔가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나를 위한 기쁨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 아 너무 싼 거만 하니까 너무 피폐해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느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죠. 단어가 뭐 소확행이라든지 나를 위한 선물. 뭐 가심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게 스타벅스 같은 별다방 네. 커피 가격이 뭐 엄청 부담될 정도로 비싸진 않지만은 약간 프리미엄이고 그렇죠. 다른 데보다 한 1,000원 정도 비싸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시면서 뭔가 이 만족감이 느껴지고 이런 게 인기를 끌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그게 길게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에 시장을 지배하던 거는 싸면서도 품질이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요즘 단어로 치자면은 가성비가 좋은 상품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가격은 상품. 내려가면서도 품질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상품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성비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별다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매출액이 뭐 압도적이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 네, 조금 비싸더라도 나만을 위한 어떤 프리미엄 했다가 이제는 정말로 가격이 비싸지 않지만 어느 정도 품질이 되는 그런 쪽으로 찾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 참 살기 힘든 시대에 있어요. 우리가 예, 네, 지금 종종 나오셔갖고 이런 네. 얘기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브닝쇼 가족들을 위해서 경제 얘기. 아, 뭐 불러와 네. 주시면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아,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전문 유튜버 슈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re's a fight for the finish. A true battle between Hong Kong and South Korea. What a great finish for Korea. That was extremely fast. Ladies and gentlemen, goodness me, how the table can turn literally in the space of 4.5 minutes.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전 세계 47개국 천여 명의 발달장애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2019년 INAS 글로벌 게임이 열렸습니다. 많은 언론이 주목하지는 않았는데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 한 명의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없었음에도 세계 신기록을 5초나 앞당기며 우리나라의 수영 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만든 주역들 제가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조순영 코치 그리고 김반석 선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짧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상을 봐서 알고 있는데 네, 김반석 선수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영 선수 김반석입니다. 네, 그리고 조순영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수영 지도자 조순영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편안하시네요. 스튜디오가 체질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대회 얘기 좀 해볼게요. INAS 글로벌 게임. 사실 저는 굉장히 그 운동에 관심이 많아갖고 거의 모든 게임을 아는데 사실 좀 생소해요. 저한테도. 네. 어떤 대회인가요? 이거는 이제 지적 장애인 수영 선수들 대회로요. 네.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네네. 번씩 마치 올림픽처럼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네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두 분이 입고 오신 의상이 그러면 국가대표팀 이번에 단복인데요. 아, 단복이군요. 네, 단복인데 예쁘게 네. 잘 나와서. 네, 굉장히 멋있어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 지금 TBS FM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두 분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복 입으신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는데, 우리 코치님도 아주 뭐 당당하시고. 근데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패럴림픽은 이제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선수와 네. 그리고 시각장애인 선수와 그리고 발달장애인 선수가 같이 지적 네네.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나갔었던 대회는 발달장애인 아이들 선수들만을 위한 그 4년마다 올리는 세계선수권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네. 수영선수 대회였고 이번에 그래서 금메달을 네, 이게 개영, 그러니까 혼계영이었죠. 혼계영. 네, 400m 혼계영에서 네.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셨어요. 네, 네. 우와, 제가 보면서 이렇게 뭉클, 막 이러고서는 그랬었는데, 지금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2016년 리우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리우 올림픽 출전은 네네. 조원상 선수가 나갔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올해는 지금 그 국가대표 선수는 없었고요. 네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제 지금 새해 그 꿈나무 네네 꿈나무 선수들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네. 조원성 선수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도 메달을 땄었다 그러더라고요. 2012년도에 네. 패럴림픽 처음으로 이제 지적 이제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였었는데요. 네네. 올림픽으로서는 그때 아주 열심히 해준 조원성 선수가 메달을 땄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던 것이 이제 400m 혼계영.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배영으로 시작하잖아요. 네네. 예, 그랬다가 이제 뭐 평영으로 갔다가 접영 그리고 이제 자유형으로 보통 끝나는데 우리 김반석 선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제일 주 종목? 저 평영 100m입니다. 아, 그럼 이번에 혼계영에서 평영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메달 땄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그러시구나.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신실하신가 봐요. 이렇게 혼계영을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선수들 간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네 선수들이 이렇게 또 소속이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번에 대회 때 처음 본 거예요? 아, 예. 전국 시합을 나가게 되면 선수들은 다 같이 모여지게 되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평가전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남자 선수 9명하고 여자 선수 1명하고 같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지도자 3명하고 합숙 훈련을 한 1개월 정도 1개월 네네, 정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게 대한체육회나 네. 이런 데서 지원은 많은가요? 아, 이번에 아이나스피드 대회는 그 체육회에서 나간 시합이 아니라 네네. 그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라고 해서 발달 장애인 협회가 따로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평가전을 통해서 선수들이 선발이 된 거고요. 아, INAS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네. 제가 몰라 갖고 잘 INAS라고 했는데 INAS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김반선 선수 합숙 훈련 어떠셨어요? 네. 좀 기억에 남는 거 뭐 형이나 누나들하고 같이 하면서 어떤 기억이 있나요?
합숙 훈련은 8월 26일 시작했고요. 네. 하루 훈련 끝나고 생일 파티도 같이 하고 간식도 같이 먹고 쉬는 시간에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안에서도 되게 재밌게 잘 지내셨나 봐요. 네, 그렇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우승하고 막 코치님 너무 좋으셔갖고 막 우는 모습을 봤어요. 네. 네. 얼마 굉장히 그 부분이 감동적이었는데 이게 어떠셨어요? 딱 일이 딱 지켰을 때 기분이? 전혀 예상을 못했어서 저희가 이제 결승 예선을 통해서 결승을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러시아 선수들이 좀 덩치도 그렇고 신장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월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예선에서 이제 실격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해보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제 뭐 터치라든지 턴이라든지 실격이 안 될 수 있게 그래서 연습할 때는 훈련할 때는 좀 연습을 조금 했었었는데요. 네. 이렇게 선수들이 잘해줄 줄은 몰랐죠. 아,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 그 터치패드 하고 나서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퀄리파이드라고 하죠. 실격으로 나왔다면서요. 네네. 그래갖고 약간 좀 그래서 망연자실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터치패드를 보니까 이제 전광판에 1위로 찍혔다가 네. 바로 이제 DQ라고 해서 이렇게 전광판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갔더니 그 안에서들도 이제 저희가 소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왜 이제 선수가 어떤 실수를 해서 실격을 당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차 내려갔더니 이제 심판들이 이제 아시아 선수들이라 네. 헷갈린 것 같아요. 아, 네네. 2위였던 홍콩 선수들도 네네. 있었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간혹 그런 실수들은 잘 하진 않는데 네. 워낙에 또 거기 있었었던 계셨던 심판들도 의외였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반전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와, 망연자실했다가 맞아 우리가 금메달이야 뭐 이런 순간이 왔던 것 같은데 김바선 선수는 금메달도 따고 또 세계 신기록까지 세운 거잖아요. 예상하셨어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조순영 코치님, 이종호 코치님, 이민수 코치님, 나승구 코치님, 엄명석 코치님이 잘 지도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수상 소감을 여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코치님들께 이렇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우리 코치님이 옆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말을 예쁘게 잘해줘서. 네. 코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그래도 금메달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 5초나 앞당겼어요. 네. 네.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 선수들끼리 여럿이서 같이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같이 참여해서 훈련을 할 때도 화이팅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도. 단체전 뛰기 전에 뭔가 이렇게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형 동생들끼리 많이들 챙겨줬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김반석 선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수영하면서 행복하세요? 대회에서 금메달 따서 행복합니다. 물에 들어갈 순간에는 어때요? 그러면 그때도 수영을 하면서 순간순간 아 기쁘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수영 훈련도 힘들고 웨이트 운동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웨이트 운동 힘들대요, 코치님. 좀 얼마나 많이 시켰으면.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또 출전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에 이제 도쿄 올림픽도 있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치러지는 대회가 있고 또 최종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한 말씀씩 이 가장 마지막 목표는 뭐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훈련은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해서 도쿄올림픽 나가고 싶습니다. 아, 메달도 따셔야죠. 올림픽에서. 네. 내년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코치님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네. 아이들과 같이 잘 재밌게 놀고 네 신나게 운동 열심히 잘 지도를 해서 저는 이제 도쿄 갈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양성을 할 수 있게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신나고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해서 도쿄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도쿄 올림픽에서
꼭 출전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수영의 순간을 모두 만끽하시길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반석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 선수 그리고 조순영 코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글로벌 이슈를 각국 지구촌 대표단과 함께 얘기해보는 지구촌 회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국, 일본, 러시아를 대표해 지구촌 소식 전해주실 분들 나오셨습니다. 네, 중국 대표 중국 차이나 TV 기자이시죠. 리시앙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대표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백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러시아 대표 마치 한국 대표인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세 분 다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렇게 TV 돌리면서 봤는데 다 나오시길래 아니 배신자들 이러면서 네. 저희는 충실합니다. 네, 오늘 지구촌 회담에서 나눌 주제 인기리에 방영됐던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프로듀스 X101 그리고 프로듀스 48. 48이라고 하나요? 48이라고 하나요? 프로듀스 저는 그냥 48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요 프로그램을 제작했었던 안준영 PD가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을 했고 또 프로듀스 48의 데뷔 그룹이죠. 아이즈원은 오는 11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쇼케이스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조작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사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프로듀스 48 같은 경우에는 일본 소녀들도 많이 나왔고요. 네. 맞아요. 중국 소녀들도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네, 하고 맞아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일단 화제니까. 저만 봤나요? 네. 그때는 안 봤어요? 뭐, 당시에는? 확인하기 위해서 봤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언니는 저는 잠깐 봤고요. 네. 주위의 친구분들이 엄청 시간대를 딱 지켜갖고 이름을 줄줄 외우면서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픽도 있고 막 투표도 하고 막 네, 투표했어요, 에바 씨? 전 투표는 안 했는데 네. 이제 X101은 못 보고 딱 48까지만 보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는 그렇군요. 못 봤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사실 근데 이게 한국 거는 아예 팀으로 데뷔를 하니까 러시아는 보통 한 명이 이제 데뷔를 하는 뭐 그런 네.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거를 조작하기도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또 그 소녀들은 어떤 생각일까 그런 생각을 러시아 대 사람도 한 명 있었어요. 저기 유리 씨인가?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네, X101에 있었어. 유리 네. 씨가 안 그래도 저희 그 대한외국인 프로그램에도 네, 네, 네.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춤도 잘 추고 이제 끼가 굉장히 많은 친구였는데 이런 의혹이 좀 의혹도 아니죠. 아무튼 이런 예, 네.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사건 때문에 좀 그러네요. 피해를 봤을 것 지인들이 많이 봤다고 하셨는데 네. 뭐라고 그래요? 이거 좀 보고?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네. 하나는 참 팬들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 숫자를 보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근데 이번에 되게 티나게 했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티나게. 다른 하나는 참 안타깝다는 소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한국의 예능계가. 그래서 애들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마음먹고 했을 건데 이것 때문에 정말로 상처가 많고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출연자가 나왔었잖아요. 프로듀스 네. 48에서는.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이즈원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일본에서도 얘기가 있나요? 이 관련해서? 일단 뭐 아이즈원 자체 엄청 인기 많죠.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새로운 뭐 싱글곡도 그 발매하자마자 그 첫 주에 20만 매 팔렸대요. 그러니까 뭐 이것 그러니까 히트차트 1위를 기록을 이야. 했는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뉴스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물론 뭐 지금 일본 그 K-pop 팬들은 뭐 사실 치산빠를 보는 그런 그 세대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 위주로 네, 뉴스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좀 안타깝다 안타까워하는 소리들. 그러니까 특히 멤버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뽑힌 사람들도 굉장히 맞아요. 찝찝하게 된 거고, 네,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트렌드란 말이에요. 이게 뭐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가수, 뭐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뭐 요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엄청 많죠.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각국에 좀 궁금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있나요? 네. 저도 오기 전에 검색을 네. 했는데 이렇게 별로 안 보시는구나.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네. 줄 몰랐어요. 그래서 뭐 가수 오디션은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보면
뭐가 있냐면요. 탤런트 오디션도 있고 네. 중국에는 만담 오디션도 있어요. 만담 개그맨 오디션. 비슷한 건데 만담 오디션 있고요. 그리고 무술 중국의 우수가 세잖아요. 그래서 무술왕 오디션도 있고 이야기왕 오디션도 있고요. 예. 달인 오디션. 달인? 네. 어마어마한 오디션인데 가수 그나마 가수 오디션이 제일 많죠. 근데 가수 오디션도 한국처럼 꼭 뭐 아이돌 오디션보다는 전 국민이 직업이나 뭐 연령대에 상관없이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데뷔할 수 있는 그런 가수 오디션도 많아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투표하면 엄청날 것 같아. 확 티날 것 같아요. 뭔가 조정이 되면. 1등 하면은 1등으로 뽑힌 사람이 한 1억 명 되고 이런 거 투표 수가 이런 거 아니에요? 1억까지는 아니고 네. 제가 봤더니 그 중국판 그 뭐죠? 중국판 아이오의 비슷한 거 우상 연습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마지막 최종 결승전 총 투표율이 1억 7천만 정도가 되더라고. 그래서 맞잖아요. 맞네. 1등한 사람은 총 투표율이 그 많았고 1등한 사람은 한 4,700 정도 가져가더라고요. 한국구나. 인수만큼 가져가는 거죠. 4,700만 표를 얻은 사람이 1등을 했다. 그렇군요. 우리 러시아에는 어떤 프로그램 있나요? 오디션? 저희도 개그맨들끼리 이제 오디션 하는 그런 게 많고 그리고 가수도 많고. 네네. 디자이너 오디션 뭐 이런 것도 디자이너 있고. 디자이너. 네네. 약간 미국 한국도 있었던 것 같아요. 런웨이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거. 그래서 그런 식이에요. 요리사 가끔 있고. 근데 제일 유행인 거는 아무래도 가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도. 일본도 그 뭐죠? AKB 어쩌고 있지 않아요? 네, 그것도 48이죠. 네네. 있죠. 그거는 뭐 10년 전부터 계속 그 천성고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 투표하고 거기서 뽑힌 애들이 다음 싱글곡을 중심으로 부르는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그 투표권이 그 CD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CD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듣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양도 뭐 보통이 아닌 양. 근데 그러니까 사실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그 판매 그 잔수에 따라서 랭킹 1위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 조금 진짜 한 번에 다 사드리면은 그만이겠네. 지금 응답하라 1919 최일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중국 러시아 오디션 프로그램도 순위를 60초 후에 공개하나요? 네 저희도 맞아요. 광고 광고 때리고 그래요. 생방송은 광고 무조건 들어가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광고 수익이잖아요. 똑같구나. 60초는 모르겠지만 네. 미국도 1분이나 뭐 60초나 그런 식으로 그만큼 광고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렇군요. 뭐 이거는 뭐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투표 조작 의혹 뭐 다른 국가에도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뭐 러시아, 일본, 중국 이런 적 있나요? 혹시 이런 사건 있었던 적 있나요? 네. 저희는 있었어요. 저 러시아 있었어요. 러시아 중국 러시아 있었다고 그러고 중국부터 할까요? 일본은 없나봐요. 일본은 그러니까 뭐 그 제기된 적은 있는데 그 이렇게 밝혀진 적은 없다. 밝혀진 적은 없다. 중국도 먼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처럼 딱 공개적 증거적인 건 없고 어떤 오디션에서 제가 어떻게 1등 할 수 있냐, 뭐 투표 조작이 아니냐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은 사실은. 하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없는.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러시아는 물증 있었나요? 저희는 물증을 찾았어요. 아, 진짜? 밝혀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올해 5월 달에 그 보이스 키즈가 있었어요. 아이들, 약간 보이스 오브 코리아처럼 보이스 오브 러시아인데 아이들용. 아이들? 네네네. 아이들 부른데 조작을 해요? 네.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에도 논란이 많았고 왜 굳이 아이들을 이런 약간 더러운 판에 이렇게 끌어들이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참가자 그리고 거의 우승자가 될 뻔했던 친구가 그 친구의 엄마가 원래 가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가수고 굉장히 부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데뷔하면 되는데 엄청 금수저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았었어요. 왜 굳이 걔가 그러니까 다른 정말 실력 때문에 정말 자기 뭐 돈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따로 그 보컬이나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그냥 대회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금수저인 애들이 끼어드냐라는 그러니까. 말도 많았고 근데 또 아이는 잘못이 없다 이거는 약간 부모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가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가 우승할 뻔했는데 원래 이제 1, 2, 3등 중에 2등인 남자애가 굉장히 잘 불렀는데 이제 1등의 그 여자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가수 딸이 아우수라는 가수의 딸인데 그 친구가 이제 56.5%의
그 시청자 SMS 그 절반 메시지 이상이네. 투표 결과가 거의 50% 넘게 그 친구한테 몰표가 된 거예요. 거의 좀 이상하다. 네, 그래서 이게 찝찝해진 거죠. 왜 걔가 굳이 그렇게 잘 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닌데. 됐냐 하면서 이제 누리꾼들이 아 이거는 조금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범죄 조사를 해가지고 사이버 범죄래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방송국 쪽에서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이 부모의 인맥을 통해서 얘한테 더 많이 투표를 하게끔. 그 부모님들과 이제 알고 있는 다른 가수분들의 팬클럽에다가 그런 광고나 그런 게 나갔대요. 그렇군요. 얘한테 좀 투표를 해달라. 조작은 조작인데 그래서 조작은 결론적으로는 조작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다 무효되고 1, 2, 3등한테 그냥 동일한 상금을 그렇구나. 주고 그냥 끝난 걸로. 중국 정부에서 오디션 네. 프로그램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진짜예요? 아, 못하게 한다는 건 네. 아니고요. 지난해 여름에 중국 광중국이라고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걸 하는 데서 오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네. 이런 통지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투표 오디션을 보면 사행성으로 많이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번호로 한 가수에게 한 번 누르고 이렇게 네. 하는데 중국은 그 똑같이 아까 말을 했던 우상 연습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프로 그 무슨 연예 기획사 그 회원이면 네. 한 번에 두 번 투표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비회원이면 한 번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런 뭐 카드 같은 거 사요. 정기 회원 카드를 사면 30번을 투표할 수 있고 30번? 네, 30번을 투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협찬 업체가 생수 업체다 하면 그 생수 업체에 보면 이렇게 바코드가 있어요. 그럼 그 바코드를 긁으면 10번 더 투표할 수 있고 이래갖고 정립식으로 되는 아예 사행성이 되어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오디션이 아니라 이상하게 상업적으로 번져서 그쵸,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있고 다른 하나는 이걸 너무 하다 보니까 애들이 특히 공부를 안 하고 다 연예인이 맞아요, 맞아요. 되겠다고 막 오디션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청소년들한테 부정적인 있다 해서 맞아요. 한 거지 오디션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군요. 프로그램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백희 씨한테 이 질문을 우리 심리학 전공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공을 살려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아이즈원 팬들은 이제 또 정당성이 훼손됐다. 그래서 그룹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분노가 커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룹 해체 박사님? 그러니까 이 오디션 프로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기면은 뭐 데뷔할 수 있고 완전 인생 깔리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현장이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내 꿈을 좀 두용하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했던 내가 이런 조작 때문에 떨어졌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오디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오디션이라는 건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인기만으로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었는데 그게 훼손되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그 이 뭔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예, 이게 좀 무너지고 세상이 네, 무너지는 배신감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믿었던 어떤 사회 룰 규칙 뭐 이런 것에 그쵸, 대한 다 약간 다 의미가 없고 다 살 수 있는 약간 그런 의심하고. 세상이 돼버리니까 응원하는 네. 친구가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이 마치 그렇죠. 내 인생 내 인생과 약간 동일시하는 네, 그렇죠. 저 친구도 됐으니까 나도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세상은 조작. 그런 것이 아니야 뭐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진짜 아 진짜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 했거든요. 또 보면서 즐기기도 재밌어. 했는데 재밌었는데 네. 근데 이런 걸로 이렇게 얼룩이 지면은 참 안타깝다. 네, 참 정말 안타까운 네. 것 같아요. 그 여기에 참여를 했었던 또 우리 많은 소년 소녀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그렇죠. 많이 상심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철퇴를 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오늘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전 중국 차이나 TV 기자 리시양 씨, 국제회의 통변호사 에바 씨, 그리고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백기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브닝 쇼에서 발달장애인 수영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죠. 네, 세계 신기록도 세운 조순영 코치와 김반석 선수 만나보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꼭 이 노래를 띄워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또 오늘 고된 하루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이브닝쇼 가족 한 분 한 분께도 들려드립니다. 퀸의 We Are The Champion. 저는 내일 저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